아,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2월 28일 날 한국에 들어왔고요. 아, 이 바둑이 우리나라 공식 데뷔전입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작년에 여자 바둑 리그에 용병으로 와서 두고 했지만 그건 일본 기원 소속으로 나와서 둔 거고 이제 한국 기원에서 이제 개공 기사로 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이제 개공 기사로 온다고 해서 뭐 몇 년, 그냥 대충 한 2, 3년 또는 한 5년 이렇게 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루이나 유에이 구단처럼 뭐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공기사로 왔지만 조치훈 구단처럼 거의 평생을 우리나라에서 프로기사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스미레 3단 정도면은 나중에 뭐한 10년 활동하다가 한국기원 소속으로 소속을 바꿔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받아주겠죠. 그건 이제 한국기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스미레 3단이 다 결정을 하는 거고, 일단, 일본에서 올 적에 스미레 3단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의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 돌아온다는 게꼭 다시 일본기원 소속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뭐 나중에 결정하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성공을 해갖고 우리나라 여자 1인자 또는 세계 1인자까지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 적당히 성장하다가 말 거냐 이런 것도 좀 봐야죠. 우리나라 여자 기사층이 일본보다 두껍습니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초반에 이창석 구단하고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창석 구단은 우리나라의 상위 랭커거든요. 지금 랭킹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신멸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갑조리그에 용병으로 가서 활동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스미레 3단의 적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팔코산홀 측에서 스미레를 한테 시드를 줘서 이대회 참가할 수 있게 해준 거는 강자들하고 한번 많이 둬서 좀 많이 배우고 실력을 늘려라. 라는 배려라고 본다면 이창석 구단한테 이제 배울 게좀 있는 거죠. 이런 들여다보는 수를 인공지능은 좀 약간 악수라고 그래요. 요게 없어야 나중에 요거 들여다보는 거 실전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요 교환이 없어야 나중에 이제 흑인 다른 데를 갔을 때 백이 이런 데를 건너붙여서 넘어가자고 할때 이렇게 째서 넘어갈 때 이걸 뚫어서 한 점을 뚫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런 뒷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교환 자체가 그냥 한집 정도 손해입니다. 그치면 이제 다 넘어가 있죠. 요 들여다본 것 때문에. 약간 손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붙여서 애초에 이제 들여다본 거는 이런 거죠. 여기를 받아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놓으면 요 교환이 득이다. 이제는 어차피 붙여서 넣는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창석 구단이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바꿔치기처럼 됐는데 여기는 뚫었다 뿐이지 흙이 집이 생기는 건 아니고 좌변의 백은 어느 정도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키고 나면 요 흙돌만 곤마입니다. 물론 이제 백대마도 곤마니까 서로 곤마 형태지만 백은 어쨌든 상변에 집 모양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흙은 이제 뿌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거라서 요런 모양은 백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 수는 사실 그냥 이렇게 느는 게더 정수인데, 여기다 둔 수는 이 단수를 치는 걸 유도한 거고요. 근데 요한점 잡는 거하고 길을 젖혀 사는 걸 맛보기로 하겠다. 라고 한 건데, 지금 흙이 이 백은 밑에 이제 근거가 있는데 여기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한칸 뛰어야 돼요.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리고 중앙 쪽은 흙이 두터우니까, 백도 요런 데 둬서, 연결고리 확실하게 하면서 여기 좀 끊는 것 같은 거좀 노리는 건데 요런 거 하더라도 당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 이걸 당하더라도 이렇게 두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둬야 여기를 막고 이렇게 이제 둬서 이거 나오면은 이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줄 수가 없죠. 여기 단수 치면은 위에가 다 잡히니까 그럼 요렇게 연결하고 연결할 때또그 대신 흙도 여기를 이렇게 쳐서 요 잡구성 귀사리를 다 했거든요. 백은 연결해서 두터워졌고 흙은 귀사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백이 요한 점을 잡으면서 백이 약간
약간 좋지만 이게 흑의 입장에서도 최선이에요. 근데 요런 거 여기 한칸 뛰는 게 급소라는 게잘안 보이나 봐요. 근데 하여간 이거는 잘안 보이더라도 스미르 3단이 국후에 자기가 여기 치받은 수 이수는 정말 엉터리였다 라고 후회를 합니다. 아 이건 정말 엉터리. 사실 엉터리가 맞아요. 다만 이창석 9단이 요수를 응징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수를 응징하려면 이렇게 위로 반발해야 돼요. 그리고 뚫으면 같이 뚫고 밑으로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연결하고 여기 차단할 때 여기 끊으면 여기를 끊는 걸 보고 여기 느는 거죠.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위를 제압하면은 이쪽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둔 다음에 흙은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부터의 수수는 좀 복잡하지만 뭐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수수는 좀 복잡해요. 여기 뒀다가 이쪽 뒀다 돌이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누구 이렇게 나와 싸우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건다 떠나서 여기서 이렇게 1, 2, 3으로만 됐다라고 생각하면 뭐 씌우든 이렇게 두든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 젖혀서 사는 거하고 중앙 뚫고 사는 게 맞보게 돼갖고 이거는 백의 승률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집으로는 반면에도 백이 한 대여섯 집 정도 앞서 있을 정도로 백이 많이 졌습니다. 흑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치받은 수가 실수인 건데 실전에서는 이창석 9단이 그렇게 안 받아주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치받은 수가 오히려 그더 좋은 수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살았는데 중앙이 봉쇄되면서 쌈짓 두고 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치받은 수가 악수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더 좋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백이 조금은 좋은데 이 바둑에서도 요수도 여기를 승별 한칸 뛰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3-3으로. 그런 걸안 하고 이렇게 두는 거는 스미르의 기풍입니다. 스미르 3단이 굉장한 싸움 바둑이에요. 진짜 승부근성 하나가 똘똘 뭉친 완전한 싸움 바둑이다 보니까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겠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돌은 잡힐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흑이 전체적으로 열받고 집으로 그냥 백이 앞서 있고 실리로 집으로 그렇게 앞서 있고 흑도 여기가 조금 넓은 데가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둑은 전체적으로 이창석 9단이 불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쭉 앞서 나가요. 그런데 이 이창석 9단도 스미레 3단하고 둘때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렇게 어린 기사한테 더군다나 한국 데뷔 무대에서 내가 지면 나는 뉴스의 화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력 이상으로 그 이창석 9단도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긴장을 하고 더군다나 스미르 3단이 왕년에 루이나이웨이 9단처럼 마구 싸움을 걸어옵니다. 쥐가 없는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쥐가 없는 싸움을 걸어오면 유리한 쪽도 겁나는 게 뭐냐면 유리하긴 한데 괜히 내가 잘못하다가 하나 엮여갖고 뭐한 방에 가면 지금 이 백대마도 못 살아있고 여기도 여기 끊기는 게 있거든요. 그 여기도 좀 찝찝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데 이창석 9단은 일단 이쪽 대마가 제일 크니까 여기서부터 보살폈는데 여기서 요걸 하나 끊어놨으면은 흙이 받기가 애매합니다. 이쪽으로 받으면은 그냥 오른쪽 이런 데 젖힌다든가 여기를 넣는다든가 여기 지켜놓으면 잡으러 오려면 원래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이 여기를 뒀다. 그러면 잡으러 오려면 여기 어디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흙은. 근데 이쪽을 그 이제 실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든 뭐 어떻게든 받은 다음에 여기를 뛰어나온 수가 있어요. 이게 차단이 안 됩니다. 이거를 잘못해서 차단했다가는 이걸 단수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고 이제 물론 여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좀더 노련하게 되면 여기 그냥 이렇게 두면 되죠. 연결하면 여기를 뚫는 거고 이쪽을 연결하면 그때 여기를 차단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딱 걸리기 때문에 그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르려면 여기를 하나 끊어놔야 돼요. 근데 이창석 9단도 스미레라는 그 어린 기사, 아주 어린 기사하고 바둑을 두면은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실수가 잦아요. 그래서
확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빌미를 주는 거죠. 여기를 두었다가 끊김을 당하니까 이 100대만은 일단 자체적으로 사는 수는 없어요.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단수쳐 놓고 여기를 둔 거는 폐로 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폐로 했을 때 폐감이 이거를 뒀잖아요. 얘를 죽이는 거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둬서 2도를 잡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메우겠죠. 여기 중앙 끊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메우면 여기를 둬도 4수 3수니까 흙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흙이 패를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이쪽 관련된 패, 석점을 잡자는 패는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땄을 때 여기를 붙인 수가 좀 작아요. 좀 흙의 입장에서는 2도를 살자고 하는 패감을 쓰던가, 아니면 여기를 뜨는 게 제일 그래도 크겠죠. 이쪽을 잡자고 하는 거. 그럼 이거를 잡으면 2돌도 거의 잡았는데, 2돌이 잡히더라도 여기를 잡으면 흙이 이길 수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작은 패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창섭보다는 국후 복귀해서 흙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 잡으러 오기 전에 이쪽 어디를 좀 붙여서 좀 패감 작업을 좀 하구성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창섭 구단이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결국 이거 만패부처하면서 따내면서 이 흑대만은 안에서 못 살아요. 여기 구수한 집 있지만 상변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여긴 다 백집입니다. 다 잡혔어요. 그리고선 가변을 두는데 이렇게 둬서 두니까 이 돌을 여기다 두면 언제든지 살아가는데 지금 그 전에 여기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돌부터 먼저 살겠다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뒀어요. 그리고 들여다보고 여기서 이제 반발할 수도 있는데 씌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창석 구단이 여기를 두니까 일단 이쪽은 살아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미리 끊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둬서 여기까지 뚫어놓고 두니까 지금 이창섭 구단이 이런 걸 해놓은 이유는 흙이 여기 찔을까봐, 찔러서 어느 한쪽을 끊자고 할까봐 이걸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찌를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세 수가 돼서 먼저 중앙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백돌이 여기 메워지는 게 선수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요쪽은 이 하변은 안 잡힙니다. 그냥은 안 잡혀요. 최소한 패예요. 이렇게 놔서 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둔 다음에 여기를 끊고 여기를 뒀을 때 그냥 얼른 젖혀서 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흙도 이걸 잡고 백도 오고 살고, 그리고 성은 여기를 끝내게 하면은 반면 승부예요. 많이 이긴 거죠. 반면 승부니까. 근데 여기서 이창석 구단이 개가가 안 되는지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이두 점을 잡고 이 대만은 또 패싸움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패싸움이 되면 또 복잡해지는데 여기에서 이수가 그냥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 메울 이유가 없습니다. 흙이 이제 여기 흙이 욕을 안 두면 백이 여기 메우는 게 패감으로 하나 둘세 개의 패감이 생긴다는 거지만 거기를 안 뒀다고 해서 이수를 안 두고 이렇게 땄다고 해서 이거를 백이 움직여도 이런 데 그냥 붙여서 나가면은 수가 안 늘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런 걸 쳐도 따버리면 흙은 네 수인데 백은 4수 이상으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은 잡혀 있는 겁니다. 일단 갈수를 했고요. 여기는 패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패싸움을 하는데 이것도 과하죠. 요 돌들 잡힐까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갈수를 하면 여기 살때 요걸 찌르고 이렇게 먹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7점을 잡았으니까 14집에 15, 16, 17, 18, 19. 거의 한 20집 정도의 이득을 본 거거든요. 이거 살았잖아요. 선수 끝내기로 이 자리를 가면 역시 이것도 반면 승부입니다. 백이 아직도 많이 이겨 있어요. 이게 20집보다 크거든요. 공백이 많아서. 근데 이거를 또 백이 이렇게 둬서 요건 나중에 여기를 찔려도 이렇게 두면 넘어가겠다. 요런 걸 보고선 둔 건데 여기를 따내고 요거 이으니까 이 흑대마도 이제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패가 바꿔치게 됐어요. 이쪽으로 패가 바뀌었습니다. 이쪽 패에서 이쪽으로. 패가 바뀌었는데,
따내고, 여기 또 폐감이 있어요. 당연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제 자산기 이제 크게 살겠다고 할 때, 이걸 따내서, 지금 100이 이만큼을 잡았거든요. 원래 흙이 잡았던 거잖아요. 요걸 잡았고, 이 돌도 살면, 요 돌을 살려줘도 100이 많이 이겨요. 그래갖고 이제 자산기에서 패싸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패를 따냈을 때 이걸 패감을 썼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패감이거든요. 원래는 흙이 이거를 패감을 쓰고, 또 나중에 여기를 패감을 쓰고, 이걸 패감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패가 많아요. 이쪽으로 쓰면 조금 더 까다로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론 백도 팩감이 좀 있으니까, 자체 팩감이 좀 있으니까는 백이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흙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근데 이단수를 쳤잖아요. 여기서 불문곡식하고 이거 따내버려서 살아버렸으면 그럼 백집이 이만큼입니다. 흙이 이걸 따내더라도 요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어서 살면, 아니 여기보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요 끝내기를 하고서 두면은 역시 뭐 반면으로도 백이 좋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반면 승부 안쪽인데 여기서 이창석 구단이 이거를 받아주니까 팩감 관계가 달라진다. 원래는 요거 백이 여기를 찌르는 게 팩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팩감 쓰고 딸때 백이 여기를 찌르면 흙은 여기를 이렇게 빠지고 살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요쪽은.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될 자리를 지금 요거를 거꾸로 흙한테 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받아준 건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다 둬서도 아직도 핏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흙도 이수가 완전 패착입니다. 지금 백이 여기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핏감 쓰고 여기 따내고 그럼 잡으려면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따내고 그리고서 여기를 찔러서 이거를 따내면 백은 마땅한 핏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태주는 핏감을 쓰는 건 있죠. 이렇게 이거 완전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이거 받으면 다시 따내고 근데 흙도 여기 팩감이 있거든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받고 따낼 때 이것까지 치는 거는 이것도 치는 거는 팩감이 되긴 되는데 안 받으면 이제 따내면서 이 흙대만 다 잡히니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땄어요. 흙이 이거 따는 잔수 친 것도 또 팩감이거든요. 그러면 따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따면은 백이 팩감 쓸 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에 팩감 쓸 데가 없죠. 이렇게 먹인다? 이렇게 먹이는 건 팩감이 되기는 되는데, 손해가 이제 왕창이죠. 이제는 진짜 손해 왕창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따내면은, 흙도 이런 팩감을 쓸수 있어요. 따내면 여기를 둬서. 아까 팩감이 없는데 지금 팩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 다음에는 진짜로 팩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잘못하다가는 이거 따내고 젖히면은 요 백대마 4월에 그것도 팩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 함부로 못 씁니다. 이걸 쓰고 따내고 예를 들어서 이걸 두고 이걸 둬서 따내고 그럼 이게 다 팩감이 백은 여기 하나만 팩감이 다 생기지만 흙은 그 여기서 하나 젖힌 거두 개, 세 개의 팩감이 다 나오니까 팩감 개수가 손해가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패를 하면은 흑감은 흙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백이런 손해를 보다가 타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계산은 그렇게 패싸움을 계속했더라면은 백의 우세는 고작 반집이다. 반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세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창석 구단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반집 승부로 갈수 있는 찬스였는데 스미르 구단이 이걸 이겼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창석 구단한테도 물어보고 스미르의 선배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창석 구단은 패를 그냥 해소했으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패를 해소를 안 하는 바람에 바둑이 어려워졌고 굳이 형세를 얘기하자면 약간 좌턴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반집 백이 우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창석 구단은 알고 있었고 스미르의 선배한테 왜 패를 갖다가 안 하고 이겼냐라고 물어봤더니 패감이 없어서 졌는 줄 알았다. 어차피 진다고 보고 안 된다고 보고 이겼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형세 판단 문제죠. 그거는 이제 못본 거죠. 스미르 선단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계산을 한 건데 이거는 너무 안 돼요. 실제는 이렇게 두면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니까
백은 여기를 다 잡았고, 요거 살았고, 흑이 한 거라고는 요거 원래 잡았던 거 조금 더 키워 잡은 거. 그거밖에 없어갖고, 바둑이 끝났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반면허도 백이 한 5집 이상. 이게 좋게 되니까 스미르 3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뭐 이창석 9단은 이제 스미르 3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력은 충분히 인정한다. 앞으로 강자로, 더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스미르 3단은 많이 응원해달라. 또 그러면서, 오늘 졌지만, 뭐 앞으로 또 잘할 거고, 목표는 1승. 이 소팔코사노에서 1승.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는 한국 여자 랭킹 한 15위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2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5등까지 내려가 있진 않아요. 지금 굳이 현재는 랭킹이 없겠지만 한국 여자 랭킹으로 따지면은 12에서 8위 정도, 8위에서 12 정도, 그 정도 실력이라고 보는데 2등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최종 구단 바로 밑에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김은지도 한번 꺾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당찬 포부입니다. 일단 목표는 크게 가져야죠. 뭐, 1위를 목표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종 구단 점수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2등을 목표로 하겠다는데, 과연 연말에 스미레가 얼만큼 성장했을지,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바둑계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